내일 시장은 어떨까요? 내일 시장도 시장의 상승 탄력을 이어갈지, 또 미국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 지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시장의 모습이 좀 견조합니다. 좋게 좀 흘러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내일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종목 분위기, 어차피 결론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종목 분위기 잘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재미있을 거예요. 그 날마다 어떤 종목이 이럴까 이런 재미도 있을 거고, 거기 맞춘 재미도 있을 건데, 그게 안 되신 분들 같은 참 지옥 같은 시장이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네. 이게 참 사람 성격이 다 그 혈액형이 틀리듯이 성향이 다 틀린데, 매매 성향도 다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이제 빨리 따라잡으면서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게 정말 재밌는 시장일 겁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조금 이제 중기로 가져가신 분들, 길 가져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가나, 언제 가나, 그쵸. 이러다 가나 마나 이런 얘기 하시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 투자 심리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시장이 상당히 견조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종목을 등락해놓은 게 네네네. 있거든요. 요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수가 410종목이고요. 하락 종목수가 457종목입니다.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어요. 네, 더 많았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778종목의 상승, 하락 종목수가 759. 상승 종목수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짚어드리냐면은, 오늘 반도체 내에서도 보게 되면은 온 디바이스 쪽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업종이 어디로 가버렸나? 있구나. 그 온 디바이스 쪽 보게 되면은 오늘 태성이나 넷패스 같은 종목들, 뭐 제주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기분 좋겠지만은, 반대로 예스티 같은 종목들이 6% 빠졌기 때문에 난 반도체인데 내 건 왜 빠지지? 이렇게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의 순환매가 어쨌든 돌아가면서 계속 자기 차례가 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리시면 조금 괜찮을 거라 말씀드리고 싶고, 시장이 정말 찔끔찔끔 올라가요. 찔끔찔끔 올라가는데 이게 전반적인 시장이 정체가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들이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찔끔찔끔 그래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네. 2500포인트 전후에 제가 정체가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지금 오늘 종가 같은 경우도 2535포인트잖아요. 그리고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또 이후 12월 7일 지난주 목요일부터 보게 되면은 또 어쨌든 우상향하는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완전히 옆으로 누운 게 아니라 어쨌든 조금 이게 높이를 높이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종목 장세기 때문에 그렇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FOMC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 늘릴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뭐 대주주 양도세라는 뭐 빅이벤트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FOMC 앞두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 대형주보다는 여전히 최근 시장의 특징인 개별 종목 중심의 짧은 순환매 상세가 내일도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후보군을 두고 이 후보군에서 어느 놈이 강한지를 보고 따라잡는, 만약에 짧게 매매하신 분들은 짧게 매매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온 디바이스라든지 쪽 말씀드리고 싶고 네.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항공, 바이오. 바이오 같은 경우 특별히 특히나 이게 이것도 바이오 내에서 어떤 섹터가 있다기보다는 개별 종목들 쪽으로 가다 보니까 참 이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바이오 내에서도 뭐 개별 종목 대응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쉽지 않은 시장이 내일도 좀 연출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확인해야 할 것들이 미국 쪽에서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 종목별 대응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몇 달째 계속 이러고 있는 모습이긴 그쵸. 한데요. 그래도 조금의 시장의 반등세는 나오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되겠고. 자, 그럼 내일 뭐 여러 가지 마지막에 뭐 업종이나 네네. 섹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내일 좀 유망한 섹터 어떤 섹터 보세요? 네. 제가 다음 순환매를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모바일 게임 섹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모바일 게임 섹터 같은 경우도 전체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엔소프트 같은 게 신작 출시하고도 주가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 게임 섹터 내에서 가상화폐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딱 힌트가 나오거든요. 최근에 그 업종을 한번 정해서 잘 보세요. 보게 되면은 모바일 게임 섹터 내에서 괜찮았던 종목들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위메이드 그룹즈하고요. 그리고 네오이즈 홀딩스, 컴퓨터스 홀딩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 단알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상화폐,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일단은 최근에 STOE가 나왔었고 가상화폐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이것도 수남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NFT가 절대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러면 다시 이제 NFT 쪽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제 모바일 게임 섹터 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쪽으로 다시 한번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이 될지 그 다음 날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모바일 게임 섹터 내에서 방금 말씀드린 가상자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상화폐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것들은 잘 알고 계시죠? 연준에서 금리나 기대감을 내려가지고 최근에 금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 가상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고 ETF 승인 낙관론 요 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상화폐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최근에 STO라든지 요 자막에 나가듯이 STO라든지 가상화폐의 강세를 보일 수 없고 그리고 이 부분이 NFT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받는 자리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웨이즈홀딩스 같은 경우는 4연속 이제 조정을 보인 상황이고 단알 같은 경우도 조정폭이 좀 컸기 때문에 이제 슬슬 한번 관심을 가져오게 된다면 N장 반등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모바일 게임 관련된 섹터를 보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가상화폐나 NFT 관련된 사업을 하는 그런 모바일 게임 업체들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자.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 좀 보세요? 네. 덕산테 코피아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네. 결국 또 IT입니다. 지금 IT 소부장 쪽이 가장 그래도 가장 확실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온 디바이스 AI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 섹터 내에서 이제 다음 타순을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덕산테 코피아 같은 경우도 이틀 동안 또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한번 슬슬 반등을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덕산테 코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1+1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OLED하고 그다음에 반도체하고요. OLED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BOE가 8.6세대 OLED 쪽으로 이제 아시겠지만은 11조가량 투자를 하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4조 원가량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다음 선단 공정 쪽으로 이제 그 큰 규모의 투자가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단 공정도 넘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보는 건 장비 쪽입니다. 장비 쪽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는 이제 소재 쪽도 이제 연결해서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덕산테 코피아 같은 경우는 소재 쪽인데 일단은 이제 OLED 발광재료 중간체를 생산하게 되고 요거를 이제 덕산 네오룩 쪽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덕산 네오룩스가 이걸 받아가지고 아시겠지만 OLED 소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네. 만들어가지고 요게 어디로 가느냐?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BOE 쪽으로 이제 이게 납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산테 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 선단 공정 그리고 이 투자에 관해서 이 직접적인 수혜자라고 봐도 되고 간접적인 수혜자로 봐도 됩니다. 어쨌든 수혜자라는 거 그런 부분을 포커스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덕산테 코피아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소재, 반도체 방막 증착 소재도 이제 사업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기존의 메모리 가동률이 현재 네. 올라가고 있고 메모리 가격도 이번 3분기 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업황이 좋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혜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고용이나 제조목적 급등할 때 따라잡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좀 이제 조정이 나올 때 한번 서서히 한번 관심을 가지고 네.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 오늘은 종가의 덕산테 코피아 네, 시초가 죄송합니다. 네, 시초까지요. 네, 시초가에 덕산테 코피아 한번 접근해보자. 이런 말씀드리면서 네. 마지막으로 목표가 같은 경우는 24,000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1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산테 코피아를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뭐, 반도체와 OLED를 한꺼번에 좀 모멘텀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내일 저희도 잘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태근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사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